김지우. 이게 내 진짜 이름이다. 야, 전학생 말투 완전 짜증나지 않냐?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건 하지만 사람들은 날 전학생. 지우가 첫 중간고사 1등이다. 전교 1등. 싫다잖아. 싫다는데 억지 부리는 건 무슨 경우야? 야, 유교걸. 넌 좀 짜져. 유교걸이라 부른다. 아, 너가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먹고 가. 응? 안 돼. 진짜 급한 일이라. 내일 봐. 지은의 집 엄격하시대잖아. 그냥 우리끼리 가자.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 복장은 항상 단정하게. 집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 얌전하고 조신한 딸. 그게 바로 나니까. 뭐해? 문제 풀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니까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안 하면 죽을걸? 이거 숙제잖아. 미친, 숙제? 아싸! 엄마가 된대. 진짜? 아싸! 잠옷만 챙기면 되나? 잠옷은 있으니까 칫솔만 챙겨와. 너네 어디 가? 우리 내일 박애네 집 가서 자기로 했어. 내일 방학식이라 빨리 끝나잖아. 너도 오면 좋은데. 안 되겠지? 그러지 말고 내일 엄마한테 수련회 간다고 뻥치고 오면 안 돼? 어? 야, 무슨 뻥까지 쳐. 지우 난감하게.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그건 그렇고 너무 덥다. 얼른 방학이나 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게. 안 답답해? 답답할 것 같은데. 괜찮아. 사실은 답답하다. 숨 막히고 지긋지긋하다. 아, 맞다. 너네 내 웹소설에 댓글 달았어 안 달았어? 뭐 그 100년째 첫 관계인가 뭔가? 100번째 첫 경험! 그거 너무 연교소문 작가 거 첫 관호랑 비슷하던데? 하나도 안 비슷한데? 너 솔직히 첫 관호 보고 베낀 장면 많잖아. 아, 아니라니까? 야, 네가 봐도 그래? 지우가 그걸 읽었겠냐? 우리 학교에서 유일하게 첫 관호도 안 본 사람이 김지우인데? 이렇게 답답하고 숨 막히는 현실에서 날 도망치게 해준 건 단 하나. 뭐 하냐? 하긴 뭐래. 야동 봤지? 내가 오빠야? 에이씨. 야, 너 내일 나 없다고 내 방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있어도 그 방엔 들어갈 맘 전혀 없으니까 안심해. 퍽이나 안심이 돼요. 퍽이나. 그건 그렇고 내일 왜 없는데?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니까. 엄마가 허락하셨어? 어.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 그래? 그냥 자고 온다 했지. 엄마가 그걸 허락하셨다고? 그래. 야, 아무튼 너 전학 가겠다고 우겨서 보내줬으면. 야, 엄마 아빠 걱정 그만 시키고 좀 잘 좀 살아. 아, 이상한 춤덩어리 왜 들어가가지고 진짜.
여보세요? 엄마. 어, 딸. 밥 먹었어? 오빠 밥 차려줬니? 차려줬어요. 엄마. 저 내일이 방학식인데요. 이번에 친해진 친구들이 예진이 집에서 하룻밤 잔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부모님도 다 계신다는데 저도 예진이네 가서 자고 와도 될까요? 지우야, 너 무슨 여자애가 겁도 없이 밖에서 자고 온단 말을 하니? 아, 오빠도 내일 친구네서 자고 온다길래. 오빤 남자잖아. 넌 여자고.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이런 건 대학 가서 해도 안 늦는다고 엄마가 했니 안 했니? 그리고 너 옷장에 걸려있는 짧은 반바지 그거 다 뭐야? 아, 그거 동아리 공연할 때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 갖다 버려라. 좋은 말로 할 때 끊는다.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 이젠 외로워 보이지 않아. 찬란하게 빛나던 별이 아직 내 맘에 선명해. 백작경 업로드 완료. 야, 이번 거 진짜 척관호 18랑 개똑같아. 맞아. 연계소문 작가가 고소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자꾸 뭐가 똑같다 그래. 빨랑 댓글이나 달아줘. 자유가 간절했던 나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숨구멍. 무서웠다. 이 구멍마저 막혀버릴까봐. 그래서 숨겨야 했다. 끝까지 비밀이어야 했다. 악플을 들고 지랄이야, 지랄이.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악플을 다냐? 그니까. 악플 다는 애들 머리엔 뭐가 들었나 몰라. 선차고 뭐고 다 신고다, 악플러 새끼들. 너네 도와줄 거지? 오케이. 내가 진짜 심한 몇 개만 피뎁 따볼게. 고마워. 근데 이게 뭐야? 책상 모서리에 왕가시 박혀라? 손톱 밑에 발가락 지우세요? 이것도 악플인가?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넌 또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김지우. 너 숨기는 거 있지? 너 사실 야설을 읽잖아. 왜 숨겨? 너도 읽잖아. 난 그런 거 안 읽는데. 그러는 넌 왜 숨겨? 말 그대로인데. 너잖아, 운세봇. 뭐래? 증거 있어? 있지. 아까 네가 보낸 메시지. 그게 증거 아니야? 너도 읽잖아. 난 그런 거 안 읽는데.
그만하지. 애들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거 신경 꺼. 너 말고 또 아는 애 있는 거 아니지? 왜? 네 비밀 애들이 다 알까봐 걱정돼? 이것보다 더 큰 비밀도 있으면서. 너 사실 진지우! 방학식 한다고 체육관으로 모이래. 얼른 와! 아 맞다. 그리고 야설 보는 거 그거 비밀 아닌데? 진짜 내 비밀은 야설 작가 연계 소문. 이것도 내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다. 뭐냐니까? 너 설마 내가 걔도 방학인데 보충한다고 학교나 나오고 열받네. 짜증난다. 완전 짜증나.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나도 너한테 말한 거 아니거든. 지우야, 우리 주말에 가는 봉사활동 안세도 가도 돼? 안세민도? 나도 유기견 봉사 가보고 싶어서. 네가? 알바 안 가냐? 알바하고 바로 가면 돼. 요즘 내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갔다. 그런 걸 무슨 재미로 하지? 아! 똑벌치야, 씨. 아, 그러니까 스피드전 말고 템전을 하라니까. 뭐야, 너 이거 해? 너 폰게임 시간 아깝다며. 아, 보는 건 좋아해. 사실 하는 것도 좋아졌다. 나이스! 1등.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강아지가 귀여운가? 강아지? 너 개털 알러지 있잖아. 저번에 막 손님들이 개 데리고 왔을 때 재채기하지 않았나? 별로 안 심해. 그랬나? 사실 심해서 평소엔 옆에도 안 간다. 안세! 내일 얼마나 늦어? 진짜 이상한 건 요즘 내 기분이 오락가락한다는 거다. 왜 이런 걸까?
네, 사장님. 세민아, 내 진짜 미안하게 됐는데 하필 오늘 알바애가 잠수를 타서 딱 2시간만 더 해줄 수 있을까? 시급 2배로 쳐줄게. 시급 2배라는데 무조건 해야지. 죄송해요. 저 오늘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럼 1시간만. 다른 애 보내든지 할게.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왜 이러지? 난 프로필 사진이 어떻든 관심 없었는데 답장이 겐톡에 오든 단톡에 오든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아, 야 세민아 미안하다. 내가 어젯밤에 형 정산은 다 맞고 설거지 해놨으니까 마르면 정리만 해줘. 예약서님도 카운터에 메모해뒀으니까 30분 전에 예약서 편말 올려줘. 부탁해. 야야 야! 어차피 늦은 건데도 뭐냐? 뭐? 더 늦기가 싫었다. 여기 있는 거나 들어. 전화 들라니까. 안세 왔네. 근데 너 앞치마. 어? 깜빡했다. 그러고 왔냐? 왠진 모르겠는데. 왜? 안 돼? 뭐 안 될 건 없지. 조한결이 거슬린다. 귀에 점 있는 애가 점박이 아니야? 걘 점순이고. 점박이, 점순이. 저번에 왔을 땐 탕비실에 알러지약 있었는데. 괜찮아. 많이 심하진 않아서. 근데 조한결 며칠 전에 갑자기 온다 했다며. 왜 그랬을까? 글쎄, 좋아하니까. 탕비실에서 물품 정리하고 있을게. 다 되면 말해. 약은? 먹었어? 아니, 약 없대. 그럼 어떡해? 근처 약국이라도 갔다 와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괜찮아. 애들 씻기는 건 못하겠네. 아니, 나 할 수 있... 야, 조한결! 조한결이 예진이 옆으로 오는 게 싫다. 예진아, 나 강아지 씻길 수 있어. 너 알러지 있잖아. 괜찮아. 얘부터 씻기면 되지? 뭐든 조한결보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끝이지? 아직 전박이 남았어. 세민아, 괜찮아? 어, 괜찮아. 예진아, 다 했으면 설거지하러 가자. 그럴까? 아직 전박이 남았거든? 어딜 튈라고. 아 맞다, 전박이 씻기고 가야겠다. 언제 하고 있어? 자꾸 밀리는 기분이 든다.
야, 이거. 어디서 났어? 탕비실 구석에 있더라. 야, 조한결. 뭐? 너 예진이 좋아해? 미쳤냐? 내가 걔를 왜 좋아해? 그럼 왜 싫다고 했어? 뭘? 예진이랑 잘 되게 도와달라 했을 때. 그냥? 귀찮으니까. 누구 이어줄까 그런 거. 뭘까 이 이상한 기분은. 야, 네가 시킨 거 다 했다. 그래서 내 비밀이 뭔데? 내 더 큰 비밀이 뭐냐고. 끌고 말하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떠보는 거 아니야? 운세부 폐지하면 말해줄게. 운세부시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 설마 내가 운세부신 거 애들한테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일단 폐지하고 와. 폐지하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날 찾는 거라니까 자꾸? 못 믿겠는데? 애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얼른 폐지해. 야, 내가 애들 가지고 장난쳤다고? 그럼 아니야? 난 너처럼 애들 비밀 가지고 협박질 안 해. 내 비밀인데 왜 내가 모르냐고. 뭐냐니까? 이젠 네가 예진이 좋아하는 거. 내 비밀인데 왜 내가 모르냐고. 뭐냐니까? 이젠 네가 예진이 좋아하는 거. 알았다. 요즘 내가 이상한 이유. 이젠 네가 예진이 좋아하는 거. 진짜 어이가 없네. 안세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다 티나던데? 나 지금까지 박예진 좋아한 적 한 번도 없거든? 난 걔 안 좋아해. 앞으로도. 뭘 그렇게 확신해? 사람은 변해. 김지우 말이 맞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 뭐야, 완전 사이다인데? 모든 건 변한다. 내 주변도, 운세부도. 야, 조심해! 그리고 나도 조심 좀. 아, 미안. 교복 색깔 생각하면 하늘색이 더 괜찮다. 그치? 이런 식으로 낀다고 생각해봐. 이쁜데? 우리끼리 맞출까? 그럴까? 왜 저래? 조한결 얼굴 완전 흑통. 그러게. 뭔 일 있나? 우리 반 유진이 살 존나 빠졌지? 방토만 먹고 줄넘기 맨날 2000개씩 했대. 너무 예뻐지지 않았냐? 좀 빠지긴 했네. 근데 오르막, 너희 반은 자리 안 맞고?
그러게. 누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눈치가 없나? 이것도 예쁜데? 홍진 오빠 생파 딱 안 맞잖아. 우리 유진이 데리고 가는 거 어때? 유진이? 누구랑 다르게 살도 빠지고 예뻐져서 데리고 갈 만하지 않아? 쪽팔리지는 않겠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수정아! 그거 산 거야? 아 이거 만든 거야. 팔아도 되겠다. 너 완전 금손인 듯? 처음엔 망했는데 방학 때 집에서 맨날 만들었더니 늘었어. 가게! 체육쌤이 둘씩 짝지어서 리시브 연습하래. 그래? 그럼 가질러 가자. 아까 김지우가 가지러 갔어. 너넨 짝 다 정한 거지? 어. 보면 모르냐? 아 운동 개 오랜만인데 리시브 어떻게 하지? 나 방학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완전 운동 바보 됐어. 나도 운동 엄청 오랜만인데. 너도? 응. 집콕하면서 먹기만 했더니 완전 살쪘다니까. 존나 모르겠는데 왜 저래? 별로 안 찐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안 주면 허벅지 이만해진다. 오바는. 나 한 40kg까진 뺄라고. 40? 니키의 40이면 미달이야. 그치. 40이면 완전 해골 아닌가? 다이어트는 자기만족이니까. 자기만족은 무슨. 난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만족도 있냐? 근데 주한결 학교 쪘어? 왜 안 보임? 응? 1교시 땐 있었는데. 아. 아까 보건실 가는 것 같던데? 그래? 어디 아픈가? 가자. 점심시간이야 있나? 넌 뭐 수업시간 내내 자냐? 주한결 오늘 보건실에서 사네. 가자. 배고파 뒤지겠다. 지우는? 쌤이 불러서 교무실. 우리 먼저 먹으래. 얼른 가자. 저기 얘들아. 나 너네랑 밥 같이 먹어도 돼? 그럴까? 너넨 어때? 난 좀 그런데. 나도. 굳이? 아니, 내가 너네한테 줄 것도 있고. 됐다니까. 야, 오수정. 그냥 대놓고 말할게. 우린 네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친한 척하는지 모르겠거든? 야, 뭘 그렇게까지 말해. 얘 박희우름한테 까이고 다닐 애들 없으니까 우리한테 붙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만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닌 뭔데? 박애가 착해서 다 받아준 거지. 우리 너 좀 불편해. 네 어차피 박희우름이 받아준다 하면 다시 갈 거잖아. 이럴 시간에 가서 빌겠다. 아, 나 갈래. 뭔데? 아,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잠깐이면 돼. 이거 봐봐. 이거 수정이가 전해달래. 이게 뭐야? 직접 만들었대. 우리 주려고. 그니까.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주냐고. 이거 받음. 다 풀릴 줄 알았나 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주면 너네가 좋아할지.
난 됐어. 갈게. 야, 있어봐. 걔 지금 어딨어? 야! 다 변해버린 이번 루프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 나야말로 운세보트한테 물어보고 싶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다 변했다면 내가 20살이 될 수도 있단 건가? 야, 조한결, 많이 아프냐? 아프니까 준다. 김지우 말이 맞다. 이젠 내가 박예진을 좋아한다는 거. 가져가. 너네 주려고 만든 건데.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네 마음 편하자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고나리가 한 말 제대로 못 들었나 본데, 우린 네가 불편해. 네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편하겠냐? 그래서 준 거야. 너무 미안해서. 내가 니네였어도 내가 너무 불편하고 싫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든 거야.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걸로 없던 일로 하자. 뭐 그런 거 아니야. 내 맘 알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과할 수 있게만 해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체육해서 그래. 더 뒤지겠네. 포카리 먹은 사람 손. 나. 나도. 아, 다시 에어컨 틀어줬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어? 그걸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인데. 김주, 너 자꾸 내 자리 앉을래? 여기가 편하네. 됐어? 난 여기 앉지 뭐. 야, 덥다고. 나왔죠. 아, 싫어. 이번 곡 안무 영상 봤어? 아, 지금 보는 중. 어려워서 다 따진 못했어. 뭘 따? 쾌지나에서 세 곡 들어갔어? 근데 인트로 부분부터 큰일 났어. 끝이. 이거였나? 그거 아니야. 그건 네가 쾌지나 면접 때 춘 거고. 그래? 내가 이렇게 쳤나? 연습재기 진짜 좋은 날씨다. 그치? 쨔! 쨔! 연습재고 나랑. 그럼 선배들한텐 뭐라 하려고? 그냥
대충 학원 간다면데? 절대 안 된다 얀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언니들이 진짜 무서워. 오늘 그때 말한 마스크팩 같이 사러 갈라 했는데. 맞다. 나 그거 이미 샀어. 샀다고? 지우랑 봉사 끝나고 오다가 보이길래. 둘이 가서 샀구나. 난 몰랐네. 다음에 같이 사러 가자. 그래, 그러자. 유기견 봉사는 재밌었어? 생각보다 더 재밌었어. 점박이가 나만 따라다니고 점순이라고 있거든? 진짜 귀여워. 우리 국어 수에 수요일 저녁에 모일까? 수정이랑 은지 그날 되는데. 난 되는데 저녁이면 지우가 문제지 않아? 한번 물어볼게. 아 그리고 토요일에 현지 오랜만에 보는 건데 방 탈출하러 갈까? 맞다. 나 진짜 까먹고 있었어. 미안. 야, 현지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건데 그걸 까먹냐? 설마 다른 약속 있어? 엄마랑 할머니 댁 가기로 했는데 그냥 다음에 갈게. 할머니 댁인데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볼까? 내가 현지한테 물어볼게. 일요일은 안 돼? 나 그날 지우랑 쾌진아 때 입으로 사기로 해서. 아, 옷 사는 거 한 시간이면 되잖아. 아침에 옷 사고 점심 때부터 쾌진아 연습 있어. 몇 시에 끝나는데? 저녁쯤. 니들 진짜 뭔 아이돌 준비하냐? 현지랑은 다음 주에 봐야겠네. 진짜 미안. 너 진짜 한 번만 더 내 약속 까먹으면? 절대 안 까먹을게. 버블티 쏠게. 전보 사이즈로? 콜. 뭐하냐 너?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봐봐. 왜? 여기 보면 기울기가 몇이야? 어? 기울기 1? 기울기가 1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6이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어? 설마 3번? 정답. 생각보다 쉽네? 이거 전에 내가 알려준 거 아니야? 그때 그건 기본 문제고 제대로 안 알려줬나 보네. 이건 응용 문제인데? 나 알려주는 거 엄청 잘하는데. 모르는 것도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친절하게. 내가 있는데 너한테 물어보겠냐? 너 알려주는 거 귀찮아하잖아. 난 그런 거 좋아해서. 안 귀찮은데. 그리고 내가 너보다 수학 더 잘해. 점수가 높은 거랑 잘 알려주는 거랑은 다른 거지. 낮은 거보다 높은 게 낫지. 니들 뭐하냐?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풀게. 얘들아, 국어쌤이 수행조 다시 짜래. 세 명씩. 세 명씩? 다섯 명이었잖아. 쌤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다시 세 명씩 짜래. 다음 쉬는 시간까지 여기다 적어줘. 예진아, 어떡할까? 그냥 우리 둘이 빠질까? 다른 애 한 명은 구하면 되니까. 내가 같이 해줘? 나랑 하자. 어차피 우리 조 애들이랑 안 친해. 나도 안 친한데. 그럼 가위바위보 해. 야 됐어. 그냥 아무나. 아니 묵지빠? 디비디비디? 됐다. 쟤랑 해. 나 잘해줘서 엄청 잘해. 그럼 내가 우리 이름 쓰고 올게. 다시 짜야 된다며. 그래서 나랑 너랑 빠지고 해수 껴서 셋이 하면 될 것 같아.
말해봤는데 아까 나랑 박예진 안세민 이름 적어서 냈어. 벌써? 왜 말 안 했어? 수정이랑 은지한테는 말했는데 너 보건실에서 오면 말하려고 했지. 어차피 둘이 빠져야 되니까 나랑 예진이가 빠졌어. 당연히 너랑 내가 빠질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 둘이 바꿀래? 진짜? 그래도 괜찮아? 응, 상관없어. 혜수한테 얼른 말해야지. 내가 종이에 바꿔둘게. 쾌진아 연습 끝? 김지우랑 밥 먹으러 가? 지우 먼저 갔어. 나도 집 가려고. 나 내일 마스크팩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주라. 그럼 내일? 내일 인생 내 컷도 찍자. 우리 둘이. 오케이. 너 오늘 인스타 올렸더라? 나랑 찍은 건 언제 올려? 우리 국어 수행은 언제 모일까? 현지랑은 언제 만날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진아, 아직 안 갔어? 쾌진아 지금 끝나서. 너는? 나도 1개미래 지금 끝났어. 아 맞다. 너 국어 수행 시간 언제 돼? 나 웬만해선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데. 아 그치. 너 알바 때문에? 그럼 날이랑 시간 맞춰보자. 그래. 박예진, 떡볶이 고? 아 진짜 조한결. 왜? 조한결이 떡볶이 사달라고 태그했어. 갑자기? 걔 떡볶이 안 좋아하잖아. 몰라. 한 문제 알려줘놓고 뭔 떡볶이를 사래. 그럼 그냥 사주지 마.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나한테 물어봐. 그럼 걔 사줄 때까지 또 뭐라 할 텐데. 그냥 사주고 말아야겠다. 사준다고? 응. 그냥 사주게. 아, 사주지 마. 응? 아니 무슨 문제 하나 풀어줬다고 떡볶이를 사줘. 그렇긴 한데 나도 가보고 싶었던 떡볶이집 있어서. 그래서 조한결이랑 둘이 간다고? 응. 아 싫어. 응? 어? 아니 나도 떡볶이 먹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너 알바 있잖아. 국어 수행도 학교에서 하자며. 알바 전에 빨리 먹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자야겠다 야. 가자. 아, 둘만 가지 말고 나랑도 가. 어? 알았어. 가자. 헐! 이거 잘 나왔다. 그치? 그러게. 잘 나왔네. 부사해야지. 부사 바꿨네? 너네 둘이 찍은 걸로 바꿨더라? 어. 잘 나와서. 나랑도 찍자. 어? 어? 이제 그만 찍자. 개 잘 나왔지? 보내줄까? 난 이걸로 푸사해야지. 예진아, 매점 갈래? 나 갔다 왔어. 오늘 일찍 와서. 뭐? 누구랑? 김지우랑 조한결이랑. 뭐? 조한결? 김지우? 나 빼고? 나랑도 매점 가자. 나랑도 가. 나도 음료수. 나랑도 가자.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제발. 너네 진짜 나한테 왜 그래? 푸사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한 거고 매점 그냥 있는 애들이랑 갔다 온 거야. 아니 왜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뭐라 해?
뭐냐? 아, 짜증나 죽겠어. 뭐가? 아니 애들이 왜 매점 자기 빼고 가냐? 푸사 한알 바꿔도 왜 자기랑 찍은 거 안 하냐? 아,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 뭐라 하잖아, 열받게. 야, 애들이 너 열받게 하려고 그랬겠냐? 그럼 왜 그러는데? 질투나서 그랬겠지. 그니까 왜 나한테 질투를? 네가 좋으니까. 안 좋아하면 질투를 왜 하겠냐? 야, 그러게 넌 왜 매점을 같이 가자 그래서 박에 빡치게 하냐? 너도 예진이한테 부사 가지고 뭐라 했잖아. 야, 네가 매점 같이 가자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너네 둘 다 똑같거든? 생각해봤어? 내 러닝메이트 하는 거 선거 이겨서 회장단 되기만 하면 나중에 대학 갈 때도 완전 도움 된다니까? 고민 중이에요. 밥 먹었니? 오빠 밥은 차려줬고. 오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빠 들어오면 밥 좀 차려줘. 네. 맞다, 지훈아. 그 춤 동아리인지 뭔지 그거 나왔니? 아, 아직. 너 엄마가 그런 상스러운 거 빨리 탈퇴하라고 했니 안 했니? 얼른 탈퇴해, 알겠지? 이 집애가 얌전하지 못하게. 해볼게요. 아니, 할게요. 왜 이렇게 심각해? 공약 때문에. 너네 학생회에서 전국대회팀 직접 관리해주면 어떨 것 같아? 전국대회팀? 그게 뭔데? 전국대회 많은데 막상 잘 몰라서 안 나가게 되잖아. 학생회에서 그런 대회 정보도 매달 제공해주고 나갈 사람들도 직접 모아주고 적극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런 거지. 전국대회 나가면 다른 학교 애들도 많이 만나겠네? 대회 끝나고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생기부 쓰기도 훨씬 편하겠다. 완전 좋은데? 다행이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아예 설문지 돌려봐야겠다. 설문지 돌리는 거 내가 도와줄게. 진짜? 어차피 선거운동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나도 도와줄게. 나도. 고마워, 진짜. 고맙긴 뭐가. 시끄러워 죽겠네. 도와주고 말고 할 게 어딨다고. 너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줄 건데. 설문지에 학교 불만사항이나 고민 같은 것도 물어보자. 그래, 그러자. 애들 요즘 무슨 고민하는지는 운세봇한테 물어보는 거 어때? 그걸 왜 운세봇한테 물어봐? 적중률 떨어지고부터는 다들 고민 상담용으로 쓰더라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걸? 절대. 그래도 공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해줄 수도 있잖아. 개인정보 누설이잖아. 일단 설문지부터 만들자. 선배,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미안 여기저기 연락 돌릴 곳이 있어서. 저번에 돌렸던 설문지 답변들 다 확인했는데 졸업생 멘티 멘토링 공약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진짜? 이걸 전국대회 공약보다 더 앞에. 선배 제 말 듣고 계세요? 야 지금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야 당연히 선거에서 이겨서 회장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기려면 공약이. 애들이 공약 보고 회장 뽑아줄 것 같아? 어? 순진한 거야 뭐야.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기호 2번 후보님들 아니야. 아이고 후보님들.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어디 뭐 단합대회라도 다녀오셨나 봐? 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짜맞춰진 두 분 사이보다야. 아무래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저희 둘 사이가 좋긴 하겠죠? 예전부터라뇨. 서로 겨우 안 지 3주밖에 안 되셔놓고서. 우리 후보님 개그맨 하셔도 되겠다. 너무 재밌어? 야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어 고마워. 두 분 사진도 너무 잘 나와서 누군지 못 알아볼 뻔해. 같은 사람 맞지? 뽀샵을 어후. 두 분은 뽀샵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진이 이게 뭐야 이게. 어머 내 정신 좀 봐. 저희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그럼 공약 토론할 때 봬요. 그럼 이만. 저것들이 내일 모레가 토론회인 거 아시죠? 준비는 이따 학교 끝나고. 준비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어, 여보세요? 어, 너 그 중학교 때 이준영이라고 기억하지? 어. 아, 선배! 조한결? 지우야! 공약 토론회 준비 도와줄까? 빨리 와! 어, 갈게. 지금부터 학생회장 공약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후보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민정. 이준영입니다. 저희는 학우분들이 보다 편한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학생증에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넣어 재발급해드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산과 보조배터리를 학생회실에 비치해두어 여러분에게 대여해드릴 예정인데. 네, 잠시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바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질의응답은 바로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증 발급 비용과 우산과 보조배터리 구입 비용은 학생의 예산에서 모두 부담하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죠 뭐.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지 확인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김민정 후보님이 부학생회장으로 재직하시던 지난 학생회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해 이번 학생회 예산이 빠듯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공약들만 말씀하시죠. 아무거나 말씀하시지 말고. 아무거나라뇨. 막말은 삼가해주시죠.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희 공약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우선 졸업생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멘티 멘토가 되어서 졸업생에게 진로 적성 교육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대회 팀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만요. 전국대회팀 관리가 구체적으로 뭐죠?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관심 있는... 아니요. 전 회장 후보 장영준 후보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데요. 설마. 본인 공약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압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그 전국에 있는 대회 팀들을 저희가 모두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네? 대회 팀들을 관리요? 본인 공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학생회장을 하겠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가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셨잖아요. 아, 들리셨어요? 전 후보님이 학생회장 자리를 입시에 활용할 도구,
자소서에 들어갈 한 줄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요? 네, 님이요. 님이? 님이? 지금 욕하셨습니까? 예? 어머, 그럴 리가 있어요? 저희 공약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자치법정 개설입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인데. 왜 자치법정을 만들려고 하시죠? 그야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폭 가해자들을 감싸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김 후보님, 그 1학년에 오수정 양과 친하시죠? 네, 친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죠? 김 후보님의 그 절친한 친구 오수정 양은 같은 학년 친구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뺐던 학폭 가해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교 부회장 후보라는 사람이 학폭 가해자랑 친구라니. 학교 꼴 잘 돌아가네요? 이미 그 친구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물건도 돌려주었습니다. 사과하면 끝입니까? 사과로 끝이 날 거면 감옥이 왜 있습니까? 공약 토론회에서 이런 네거티브 공격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약을 마저... 지금 공약이 중요합니까? 저는 후보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얼른 오수정 양을 대신해서 후보님이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는 이 후보님께서 먼저 하셔야죠. 제가요? 무슨 사과요? 이 후보님께서는 중학교 때 일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의 돈을 뺏으셨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날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잡아떼실 줄 알고 그 당시 이 후보님께 돈을 뺏겼다는 사람들의 녹취 파일 어렵게 구해봤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틀어볼까요? 당신 미쳤어? 야! 야? 지금 야라 그랬냐? 그래. 됐다. 자리 앉으세요. 그렇게 원하시면 틀어보시죠. 대신 그 전에 김지우 후보님 비밀에 관한 이야기부터 듣고요. 저의 비밀이요? 저희에게, 아니 전교생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요. 진짜로 그런 게 없으시다고요? 19금 웹소설 첫 관계만 50번째의 작가 연계소문. 김지우 당신 맞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추측 삼가해 주시죠. 설마 저희가 근거도 없이 이러겠습니까? 뭐 IP 추적 결과 여기서 확 공개해 드릴까요? 벌써 끝났냐? 너야? 내 비밀 까발린 거 너냐고. 뭐? 야설 보는 거? 말고 내가 연계소문인 거. 연계소문? 그게 뭔데? 모른 척 하지 마. 너잖아. 너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까발리려고 그동안 모른 척 참고 있었냐? 뭔 소리야? 나 아니라니까? 너 아니면 누군데? 어? 누구냐고? 다 바꿔보려고 어떻게 준비한 것들인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다 네 책임이야. 박
바뀐 건 김지우. 너네. 뭐? 사람은 바뀐다며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너도. 사람은 바뀐다며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너도. 투표 결과 나왔다. 기호 2번 장영준, 김지우. 축하한다. 예스! 야 됐어 야! 선생님, 저... 야야야, 대박사건, 대박사건. 야, 김지우 사진 탓했대. 미친. 지우가? 지우가 공약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니까, 아쉽다. 그나저나, 난 아직도 개충격이야, 김지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척 다 해놓고 야설 작가였다니. 개멋있어! 그니까, 완전 깡막힌 유교걸인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예쁜데 작관호 작가님이라니 존못해. 야 근데 너네 김지훈의 공약 뭔지 기억나냐? 아니 법정 모신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준영 낸 공약이 뭐였지? 알 게 뭐야. 아 이준영 녹취록 가지고 있는 사람. 왜요? 아 1학년 중에 김지우랑 사이 안 좋은 유일한 애가 너라며? 근데요? 혹시 걔 뭐 약점 같은 거 뭐 없어? 알려주면 내가 사례해 줄게. 사례? 얼마 주실 건데요?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섭섭하지 않게라. 상대 후보 약점 잡을 생각밖에 없는 후보가 회장이 되느니 그냥 김지훈 애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 야!